반야의 뜻은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 참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입니다. 아리랑의 뜻도 이와 같이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확연히 알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야 용선은 아리랑 동산과 이를 설립하는 진용선을 의미하는 증표의 뜻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현재 남북이 휴전선을 경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휴전선 지역에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리랑 동산 부지인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아주 심하게 이질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여긴 휴전선이 아주 이렇게 심하게 이질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직선으로다가 구획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빨갛게 색을 칠한 것이 북쪽으로 되어 있는 땅이고, 이 색깔 안 칠한 것이 남쪽으로 속해 있는 땅입니다. 약 300km평방미터씩 600km평방미터, 소심한 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부처님이 인류 중생 구원을 위해서 이제 역사를 펼치게 될 그럴 부지입니다. 이것을 이 부지를 뉘어놓고 보면 이렇게 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방주, 용선도 이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마치 배라고 이제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각 모든 예언서나 종교 경전에는 이 역사를, 아리랑 동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야 용선도에 나와 있는 부처님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것이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일로왕 보살 소방교주 미타여래. 끄는 길 임금 보살은 소방교주 미타여래로, 소방교주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미륵, 예수님이 곧 미륵 부처입니다. 그래서 같은 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미륵 부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고자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인선관음 대원본존지장보살,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하늘에서 아리랑 동산 부지를 감춰놓고 이것을 찾아서 이제 인류 구원을 이루고자 펼치는 역사입니다. 미륵불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림의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같은 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이때에 오시구란 분이 있습니다. 그 오시구란 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소리로 끈다고 했는데, 소리는 바로 발성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발성명상 소리는 마치 소름소리 같다 그랬는데, 입딱 벌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리면 됩니다. 이 소리와 전통민요 아리랑의 아리랑을 발성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의 뜻은 내가 깨달아 밝아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과학기술로 모든 사물의 이치를 이제 규명해서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과학적 실체를, 이제 사물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니 밝아지죠. 그래서 밝을랑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성명상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의식이 각성으로 피어나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확연히 아는 부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고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반야 용소는 죽은 영과가 극락으로 타고 가는 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석가열의 3000년 후에 미륵 부처님의 때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 부지를 걷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기 3044년입니다. 미륵불은 이미 지구에 내려와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 올해가 불기 44년입니다. 미륵 부처님은 이미 지상에 내려와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으니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곧 성불입니다. 이상입니다.